블루리조트 PBA 챔피언십 32강 본선 경기 5판 3선승으로 펼쳐지는 오늘의 경기 강동공 선수가 이제 승리까지 한 세트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강동공 선수 오픈 브릿지로 뱅크샷 살짝 걸리고 성공하네요. 네, 진짜 뱅크샷에 이제 전문가가 됐어요. 네. 지금 빨간 공이 조금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배치거든요. 네. 강동공 선수 오늘 뱅크샷 9개 시도해서 무려 7개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네, 잘 내려보냈죠. 아, 성공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의 공격 능력들을 보면 아, 이 선수는 어디가 약점이다 이런 부분 찾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렇다면 그런 선수들을 자연스럽게 밀렸고 찾아갑니다. 네. 이번 세트 들어와서 아직 공타 없이 꼬박꼬박 득점하고 있습니다. 128강에서 로빈슨 모랄레스를 꺾고 64강에서는 한지승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며 잘 올라가고 있었던 권익중 선수 지금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회전 살려서 여기에서 눕고 와. 네. 정말 이런 맛에 이 강동 선수의 팬들은 강동 선수를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엄청난 파워 샷을 구사하는 선수인데 이렇게 또 컨트롤 능력도 있는 선수예요. 네. 옆돌리기도 성공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일적구를 특별히 어디에 갖다 놓는 게 좋으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긴 좀 불편했던 것 같은데요. 자, 보시죠. 2분의 1 정도의 두께를 치면 노란 공이 움직이는 그 라인을 읽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지 이제 힘 조절해서 약하게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친 것 같아요. 네. 좋죠. 네. 무난하게 들어가면서 4연속 득점. 세트 스코어는 2대1로 뒤지고 있고 지금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점수 차도 나며 앞서고 있는 선수는 연속 득점까지 치고 있다. 아, 권익중 선수 입장에서는 좀 발이 동동 굴러질 것 같은 상황인데요. 스코어는 7대1. 돌지 않고 바로 성공합니다. 5연속 득점 장타입니다. 네, 강동우 선수의 세워치기를 한번 찍어치기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가볍게 찍어치거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길이었습니다. 오, 빨간 공 좀 위험하게 갔지만 키스 안 났고 득점에 네. 성공하는 권익중 선수 길게 잘 뽑아냈죠. 초반에 묵직한 플레이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아쉽게도 두 세트 연속 내주고 말았어요. 경기 내내 긴장하는 일도 없지만 경기 내내 침착하기도 힘들거든요. 당구 경기 특성상 이 뭐 세트 아니면 뭐 30점 경기 이렇게 한다고 해도 경기 중에 그 흐름 자체가 굉장히 여러 번 바뀌어요. 네. 자, 3 쿠션으로 들어갔습니다. 끝까지 툰지 쓰린지 아주 조마조마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공격 성공했고
남겨치기 대회전 아주 길게. 이게 너무 깁니까? 네. 들어가네요. 자. 강동원 선수 입장에서도 이번 세트 2대1로 앞서고 있다고 안심할 게 아니에요. 놓치는 순간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순간적으로 저공을 바로 선택을 해서 엎드렸는데 네. 되돌리기 끝머리에 잘 걸리면서 성공합니다. 네. 권익중 선수가 오늘 첫 세트를 따낸 다음에 2, 3세트 상황상 최악인데요. 네. 너무 아쉬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자, 강동 선수는 또 16강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앞돌리기 대회전 짧게 봤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굉장히 또 궁금해지는데요. 보시죠. 득점이 된 건 좋은데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면서 하얀 공과 너무 가깝게 붙어버렸고요. 다음 공을 어떤 식으로 칠 수 있을지. 타임아웃이 있기는 있는데 여기서 쓰기는 차라리 지금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로 샷 나갑니다. 이게 됐어요. 네. 앞에서 일적구가 살짝 힘 빼주면서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뭔가 지금 운이 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행운 과자를 깠는데 지금 대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대7. 멋진 리버스. 최근에 저런 리버스를 강동 선수가 잘 시도하지 않고 각으로만 쳤었는데 네. 경기 막바지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끌리는 그런 리버스를 성공을 시키네요. 네. 이번엔 투뱅크인가요? 자, 부드럽게 걸렸어요. 자, 강동 선수가 오늘만큼은 정말 뱅크샷은 나에게 물어봐라. 네.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에서 뱅크샷을 사용하면서 경기를 아주 유리하게 끌어가네요. 뱅크샷이 하루아침에 느는 게 아닌데 네. 정말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놓칠 수 없는 네. 옆돌리기죠. 성공하고요. 쾌조의 출발을 보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옆돌리기 짧게 내려와서 튕기고 네. 이대로 경기를 종료시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동 선수가 권익중 선수를 물리치고 16강에 진출을 하네요. 첫 세트를 내줬지만 세 세트를 연달아 따내는 데 성공한 강동공 선수.